이제는 제 손에 있는 플라워 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 손에도 세 가지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딱 기본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응용 버전은 파스텔 마블 씰링. 마블 씰링. 이렇게 해서 되게 오묘하고 매력적이죠, UI도?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손에다가 올렸는데 진짜 만족도 최고입니다. 너무 예뻐. 자, 그럼 이제 실링 아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위에는 쉬폰 팔레트 컬러들 이용했고요. 여기 밑에는 일피오레. 그래서 일피오레를 3개밖에 못 썼는데, 싹다 해보려고요. 12가지 해가지고 차트를 또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로 그린 리디. 근데 사실 씰링에는 이 컬러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베이스 컬러일 뿐. 저는 그냥 원콧만 해줬거든요. 은은하게 나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뭐 원콧 하셔도 되고, 투콧 하셔도 돼요. 저는 원콧으로만 은은하게 진행을 할게요. 경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화를 비슷한 컬러, 베이스 컬러랑 비슷한 컬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화이트 바탕 애들은 색깔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큰 버전. 생화 중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이거보다. 짜잘짜잘한 애들보다 큰 애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디션 탑으로 이 투명한 아이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때 너무 많은 양을 하게 되면 또 너무 커지니까 요것도 하다 보면은 아, 이 정도 양을 덜어놔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저는 요 정도 덜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두할 거니까 그린색으로. 그린색으로 이거 조금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요런 짜잘짜잘이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약간 네일클로버 색깔이네. 이렇게 여기에서 또 엔젤링 글리터 덜어놓은 거를 가지고 엔젤링도 여기에다가 군데군데 덜어주세요. 이렇게 덜어주시고 나서 UI도 마찬가지로 덮고, 얘는 생화의 그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화. 내 손톱에 바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뭐 손톱에 올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자, 이렇게. 요거는 이게 높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기포가 생길 수는 있는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이 위에 대가를 또 올려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됐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 젤이 안 들어갔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씰링은 테두리까지 다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떼어내고 나서 이쪽에 조금 지저분한 부위들 있잖아요. 요런 거는 가위로 잘라주세요. 다시 좀 이렇게 하고. 와우. 자, 이렇게 해서 가위로 좀 크다 싶으면은 가위로 조금 오려 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손톱 크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티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 요렇게 하고 요 아이들은 요
이렇게 냅둔 상태에서 여기다가 데칼을 붙여줄 겁니다. 클리어 젤인가요? 빌더 젤인가요? 클리어 젤이나 빌더 젤이나 똑같은 클리어 빌더 젤이고요. 요거는 EXT 빌더 젤이라고 해가지고, extension도 가능한 클리어 병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데칼은 요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요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필기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한 거. 연한 거 사용하세요. 진한 거 사용하면은 이 애들을 다 묻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사용했고요. 요거 최대한 작은 아이들로 해주시면 돼요. 크기 보시고, 여기에서 얘를 딱 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촥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얍, 쪼짠. 그 칩을 그냥 꽃 컬러별로. 네, 이거를 컬러별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그때 붙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베이스를, 어딕션 베이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때는 오즈 베이스 말고 어딕션 베이스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딕션 베이스가 이렇게 쫀쫀해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 솔드가 더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꽃을 더 많이 써가지고 큰 꽃을 더 사야겠어요. 저도 이제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덜어 놓으세요. 이때는 이거 양을 조금 많이 덜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채워야 되니까. 자, 이만큼 똥 떨어뜨리고 나면 얘가 흐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묽은 베이스 젤이 아니기 때문에 파츠 고정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이스 자체가 접착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되게 잘 잡아줘요. 그래서 저희는 뭐 부착할 때, 뭐 네일 팁을 붙인다든지, 뭐 파츠나 체인이나 뭐 참, 이런 다양한 아이들을 부착을 시킬 때 저희는 어딕션 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얹어주시고 나서 얘를 꾹 눌러주면 이 밑에 있는 게 이렇게 꾹 옆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젤이 양이 많으면은 이 사이드를 조금 채워주겠죠. 옆에 떠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 나도 이렇게 얘가 흐르지가 않거든요? 막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딕션 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놔도 흐르지가 않아요. 고정이 딱 되어 있죠? 경화 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경화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더 젤로 사이드 메꿔주면서 사이드 옆에 메꿔주면서 빌더 젤로 이제부터 다 사용할 거예요. 여기 튀어나온 것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위에다가 또 탑젤 바를 거라서. 이렇게 쌓아주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링은 어느 쪽은 두껍고, 어느 쪽은 얇고, 좀 불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두껍게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EXT 빌더 젤의 아주 큰 장점은 투명도예요. 최상. 기포가 안 생긴다. 기포 안 생기고 세상 투명해, 세상 투명해. 이거 막 안에 떴는데 막 기포 드글드글 있어. 아, 맞아요. 그리고 이런 아트들도 기포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게 이쁘잖아요. 특히나 지금 제가 맞아.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두께감을 많이 쌓고 싶다 하는 부위만 좀 집중적으로 여기에만 딱 이렇게 도포해놓고 경화해 주셔도 돼요. 한 번에 다안 돌리셔도 되고. 그래서
얘는 올 투명하게. 자, 이렇게 하고 경화시킬게요. 완벽하게. 이렇게 하시고, 어디션 탑으로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하면 완전 그냥 다올 투명한 버전. 존재가 완전 뚜렷하죠?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투명해서 더 예쁜 것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젤이 안 발려져 있었잖아요. 이 부분 완전 감쪽같이 제가 다 젤로 메꿔놨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빨리 이거 스티커 또 사러 가야겠어요. 이거 스티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 안에는 조금 낮고 이쪽이 높으니까 멀리서 봐도 얘가 조금 더 뭔가 볼록 나와 있는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손좀 보여주세요. 투명해서 꽃이 유리 아래 들어가 있는 느낌 맞아요. 근데 뭔가 멀리서 보면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또 이렇게 펄로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